수량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네. 왜 그런가요? 우리도 미국에 몸을 충격받잖아요. 하루에 충격받죠. 120에서 130명씩 총에 맞아 죽는다. 정도가 다를 뿐이죠. 충격을 받죠. 네. 우리보다 좀 세니까. 그럼 북은 이런 유형의 범죄 자체가 거의 없군요. 그러니까 북쪽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인생의 목적이 다 돈이 되고 사람들이 모든 걸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네. 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갈 때 재벌이 간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 빌 게이츠야 그런다고 해서 막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북쪽 정부들은 그래서 자식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전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평판이나 존중에.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동기 자체가 아예 동기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범죄를 보면 대부분은 동기가 뭘까요? 분노, 박탈감.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정말 세상에 돈. 큰일 났다. 아니 돈 아닌 거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왜 해요? 이런 무차별 혐오 문제 이런 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따르떼고. 여러 가지 범죄를 봤을 때 보이스피싱 당할 때 저 자식들은 진짜 저런 짓을 하고도 밤에 잠이 오는데 그거 왜 해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뭐 남의 거 훔쳐가요. 왜? 돈 벌려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 시계 왜? 돈 벌려고. 다 돈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특히 한국 같은 사회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돈이 권력이죠. 그렇죠. 권력이자 모든 인정, 것입니다. 존중 뭐 다. 사람 목숨까지도 살 수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회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그런데 북쪽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례나 상해 이런 사건들은 있지만 있죠. 동기가 돈이지 않죠. 돈인 경우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죠. 중범죄가 별로 없는 거죠. 아. 강력범죄 같은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소한 범죄들이 있겠죠. 네네. 때리고 막 싸우고. 뭐 폭력. 그러다 우발적 살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있죠. 근데 뭐 절도도 있어요. 뭐 많진 않죠. 근데 어쨌든 강력범죄는 별로 없고 그 동기가 돈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옛날에 꽃제비들은 돈이라기보다는 배고파서. 생존. 나먹고 훔치고 네. 막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었겠죠. 고문한 행군 시절에. 근데 지금에서야 뭐 이제 돈이 다시 범죄의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강력 범죄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 김혜인 씨한테 기습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기 범죄 당해본 거 있냐 크게. 사기 범죄. 우리는 사기 범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 사기. 사기. 북한에서는 사기라는 게 뭘까?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김혜인 씨가 딱 그러니 아니 거기도 사람 사는데 왜 없겠냐고 자기도 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다는 거야. 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같이 지내던 그 마을에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에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랬다는 거야. 아, 김건희를 만났구나. 네. 근데 이분은 뭐 학력증을 유지하고 건 아니고 말로 그냥. 뭐 증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나 대학 나왔어 이랬는데 안 나왔다는 거야. 야, 그게 엄청난 사기군요. 그래서 엄청난 사기라고 막 열변을 돌리려고 화냈죠. 아니 그건 무슨 사기라고 그걸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그럼 뭔데요 사기가 뭐 이러는데. 어쨌든 제대로 안 당해봤어 그분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얘기도 하셨겠네요. 만약에 주변에 네. 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런 사례를 또 당해보진 않으셨다. 근데 사기도 왜 돈 때문에 하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사기가. 근데 돈이 동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범죄들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뭐 인신매매 물어봤을 적도 있어요. 제가. 인신매매. 인신매매.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뭐냐고 물어보다가 처음에. 아 그렇죠. 몇 년 전이었는데 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파는 거다 그랬더니 네?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요? 사람을 어떻게 팔아요?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배에다 팔기도 하고 율락가에 팔기도 하고 그랬더니 오 막 이러면서 우린 그런 데가 팔 데가 없는데 잡아도 팔 데가 없는데 막 이런 제가 뭐 더 이상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의 동기가 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범죄가 상당 정도 강력 범죄가 적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혐오 문제. 인간 증오 혐오 문제는 자 인간 증오 혐오 때문에 총을 막 갈긴다든가 무차별적으로 누굴 죽인다든가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동기까지 양육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동기까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잘 양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일단 전제돼야 되고 하나. 두 번째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간관계에서의 상처가 반복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다든가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또는 누구한테 만나 사기를 당했다든가 배신을 당했다든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계속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게 핵심이죠. 그거죠. 여러분 네. 반복.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조건이 생각보다 어렵네. 네, 사회적 연결망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인간관계 증오문제를 져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좋은 경험이 없고 좋은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아무나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증오 심리가 생겨서.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된 사람들은 인간 혐오 증오 심리가 있어요. 진짜로. 인간을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거든요. 자기도 미워해요. 그래서 총이 주어지면 막 깔기고 칼이 주어지면 찌르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동기 양육 문제 가정에서의 양육 문제 또 뭐 한국보다 더 심할 거라고 볼 심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죠. 일단 사교육 강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양육에서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보다 심하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죠. 그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 생활을 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개인 간에. 그래서 집단 내에서 만약에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 지적받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마을 공동체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예전에 제가 그 남쪽에 출간된 유명한 소설 있어요. 버시란 버신가요? 그 책이 있는데 재판장인데 판사인데 네. 이혼한 가정. 네, 가서 상담해 주죠. 가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판사가 이혼하지 말라고. 그런 분위기도만요. 그렇죠. 여기가 누가 싸웠다 그러면 온 동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얘기하고 대화하고 네. 막 그런. 근데 80년대 우리로 치면 70-80년대 분위기. 우리 70-80년대 사회 분위기랑 비슷. 네, 네. 그보다 오히려 나으면 낫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어려서부터 계속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원한을 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마지막 조건이 또 안 되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증오 범죄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뭐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혹한 처벌을 하는 걸로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의외로 북한은 범죄를 저질러도 두 번까지는 봐준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네.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신은미 씨라고 재미교포분이 아오지 탄광은 없다. 확인해 주셨죠. 확인해 주셨죠. 네. 이게 뭐든 38 탄광인가? 이름도 다 바뀌어 가지고. 네, 이름도 바뀌어 탄광이 아니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 지역에 이제. 아, 옛날에 탄을 이제 생산하지 않는 네, 그런 옛날에 탄광이죠.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 네. 있었던.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아오지 탄광 한다는 얘기. 그 남쪽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남쪽에 내려온 탈북자를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제목 아마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애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때려가지고 네. 친구 이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겠죠. 네. 미안하다. 그럼 괜찮은 줄 안 거예요. 끝났다 이제. 네. 사과했으니까 정중하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근데 이제 손해배상해라. 이 치료비 내놔라. 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당황한 거죠. 막 그리고 경찰서 불려가고. 그래서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과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치료비는 국가에서 무상의료니까. 아, 그렇네요.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고. 그 정도 갖고는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비판만 받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일을 했다. 또 때려서 이게 부러졌다. 그러면 또 비판 받는데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위?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반에서 비판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일을 부러뜨렸을 때 처음에. 두 번째 하면 자기 반이 아니고 학교. 아, 전체 앞에서. 학교의 저 위원회 당 회의나 뭐 이런 데 올라가서 비판받아. 급이 올라가. 네. 한 단계. 더. 좀 더 망신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망신이 더 커지는 거야. 시기 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는 사람들도 보면. 많아지고. 네.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망신을 더 주는 거죠. 동네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눈짓도 줄 거고. 하지 마라. 너 조심해라. 네. 근데 세 번 하면 이제 법적 처벌을 들어간다. 그래서 세 번까지 괜찮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그 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가혹하다 처벌이. 두 번. 도 아니고 처음인데 왜 처벌하냐.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랑은 좀 처벌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탈북자들은 좀 남쪽의 처벌 방식이 좀 가혹하다. 애누리가 없다. 너무 뭐 유두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집단 내에서의 비판이 기본적으로 처벌이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그 급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비판을 받고 그게 반복돼도 시정되지 않을 때 법적 처벌을 받는 쪽으로 가는. 예전에 그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북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 많이 봤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걸렸다가 또 보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꼭 남쪽에 와서 유튜브나 이 방송을 시작하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은 것 같이 막 그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막 가족이 다 끌려가고. 근데 지금은 단속을 조금 더 한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네, 사상 문화 침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걸 좀 더 강조하고 있나요? 강조하는 쪽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본다고 뭐 잡아가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좀 시들해진 측면이 있다랍니다. 이제 옛날에 그 한때는 너무 이제 잔절돼 있다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어요다가. 최근엔 너무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아 자본주의에 대한 그 이상이 생겼고 아 남쪽 가서 너무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탈북하신 분들이 있다고 본인의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북한 드라마를 여기서 본다고 해서 북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생사를 건너서까지. 그렇게 생각이 바꿀 수 있나요? 그 정도는 너무 과한 얘기죠. 드라마로 생각이 바뀐다 이거는 너무 좀 그렇죠. 네, 영향은 받겠지만 받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북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방 중심으로 더 생각을 하는 거네요. 범죄도 예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방 범죄 의료도 좀 예방의학 그래서 북쪽의 경찰관들이 하는 임무가 그거예요. 범죄자 검거가 아니에요. 예방이에요. 실적을 그걸로 평가받아요. 우리는 범인 잡은 거로 평가받잖아요. 네네네. 몇 명 그렇죠. 검거했나. 네. 거기는 범죄가 얼마나 안 일어나냐고. 아.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어렵겠네요? 그래서 경찰들이 다니면서 그런 예방한다 그러잖아요. 뭐 조심해라, 뭐 하지 마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얘기해서.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죠. 범죄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그래서 예방 실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가. 그것도 일종의 뭔가 사회주의 시스템의 특징인가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이게 병도 그렇잖아요. 병이 나서 아파야 약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지금 자본주의권에서 굉장히 큰 자본가 집단이에요. 돈 엄청 벌거든요. 그쵸.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 늘어나면 좋아해요. 약 팔 수 있으니까. 늘어나길 바랄 수 있어 속으로. 더 많이 미쳐라 뭐 이럴 거지 속으로. 근데 북쪽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보기에다. 아, 국가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등장하면 병이 막 등장하고 아프고 그러면 또 여기 비생산적인데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낭비잖아요. 네.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아픈 다음에 치료하면 더 돈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작 단계에서 이걸 막아보자. 그래서 예방의학 쪽으로 간 거고 그 마을마다 담당 지역마다 담당 의사 주치의가 다 있어요. 주치의가.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요. 건강검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방주사를 놓게 하려고 따라다니던데. 쫓아다니고 집에서 기다리고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고 체온계도 기다리고 와서 어제 열이 있었는데 너 오늘도 재봐야 돼. 재고 뭐. 예전에 코로나 때 터졌을 때 북에서 그거를 엄청 강력하게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동네 약국이 다 24시간 대기 상태. 네, 그리고 네. 의사가 하루 종일 계속 마을을 돌고 다녔다. 이런 그렇죠. 이제 보고들이 올라오고 보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돈이 덜 먹히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사전에 좀 아플려? 그럴 때 치료하는 게 돈이 적게 먹히죠. 그렇죠. 폐렴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수입해 간 게 쿠바예요. 아. 북쪽 시스템을. 네. 쿠바가 예방의학제고 네. 그 구역 담당제거든요. 네. 북의 의료 시스템을 가져간 거예요. 자세히 알려면 쿠바의 의료 시스템을 미리 보면은 정보를 알 수 있겠나? 쿠바의 의료 시스템이 북쪽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